백인범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완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그리고 저가 매수에 좀 나설 종목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화기업, 하나 시스템, 파워로직스에 대한 관심 좀 기울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반기에 좀 수주와 이벤트가 기대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반기 해외 수주 모멘텀 아무래도 호주에서 대규모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호주 자주포 획득 사업에 이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단독 협상자로 좀 선정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올해 이에 따라서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양산만 3천억 규모의 이제 군수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최대 1조 원 규모 사업의 본 계약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점은 올해 2분기에도 이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이 1,100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라는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는 10월 21일 이 누리호 발사 이슈를 앞두고 이 하나그룹의 우주 항공 산업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 동사가 이 대표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그룹의 뭐 세트랙 아이, 하나 시스템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동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최근 시장 급등락 대비하여 양호한 좀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시장 안정화 그리고 이벤트, 수주 등을 기대해 본다면 좋은 주가 추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화기업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 같은 경우 최근 시장 급락 속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주가 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가 추이가 매우 좋은 모습이었고 지난 거래일 역시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그 배경에는 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소재 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포인트가 있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액 관련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2분기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기록하는 등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3분기 들어서 이 전액 시장 내에서 글로벌 시장 내 업체 수가 12개 내외밖에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늘어난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이들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고 있는 점 등이 3분기부터 수익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부분과 건자재 부분 가치를 더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1조 8천억 수준 대비 2조 원까지도 평가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역시도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